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하종욱 미술관에서 8.15간 예술가들을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규석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시립 하정욱 미술관 1층에서는 8.15간 예술가들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예술가들은 서구 미술을 직접 배우고 경험해 국제성을 획득하면서도 우리 미술의 정체성을 담은 현대 미술의 국제화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1950년에서 1970년대에 프랑스와 접촉하며 국제성과 세계화를 추구한 23명 화백들이 그린 58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작품 두 점에 공통으로 물방울이 등장하는 작품은 김창렬 화백이 그렸는데요. 화폭 가득 한문과 물방울을 표현한 회귀와 황금색 화폭에 두 개 물방울만 그린 물방울이란 작품은 아크릴 채색을 했습니다. 두 작품 제목이 모두 군상인 이응로 화백 작품은 인간들이 짓고 엿든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검은색에 붉은색이 더해진 인간들이 모인 모습으로도 표현했는데요. 여자가 웅크리고 있는 작품은 김홍수 화백이 그린 컴포지션 거덕이고 책을 읽고 읽는 여자를 그린 독서하는 여인은 박영선 화백 작품입니다. 최초 여자를 뜻하는 이만익 화백 작품 태녀와 김흥수 화백이 그린 반가사유상 통일에서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고 백영수 화백이 그린 가족에서는 표정 없는 모습임에도 편안함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전시 작품을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 현대 미술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하정욱 미술관에서 CNBC 시민기자 정기석입니다.